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규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김태형 7시인데 제가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윤준 선수가 경기 중에는 김태형 선수가 방송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친분이 있으니까 태형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번 판은 김규혜가 8강 갑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규혜 무조건 갑니다. 8강. 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업돼 있어요. 자신감과 김규혜 평소 실력이라면 저는 이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 8강 진출은 김규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합니다. 네, 김규혜 갑니다. 무조건.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뭐 어느 정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소펠레가 될지 뭐 봐야겠죠. 전멸님께서 용산기 감사합니다. 전멸님 배구상기 감사합니다. 아직 스베는 안 나왔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네. 자, 김규혜 선수가 지면 스튜디오 오픈에서 원래 치킨 30마리 쏘기로 했는데 60마리 쏘겠습니다. 김규혜 선수 지면 저의 감을 한 번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니카트 주의, 예, 배구상기 감사합니다.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자, 사이버리스크 올라가고 있죠. SUV 한 개 올라가고 있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태형 원배럭에 더블 바로 올라가고 있고요. 김규혜 선수, 자, 사이버리스크의 업그레이드까지 돌고 있습니다. 저는 8사단 나왔습니다. 예, 저는 그 8사단 나왔어요. 8사단. 8사단 오뚜기 출신이죠. 자, SGV 11인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대에서 안 울었는데 자, 드러난 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소닉님 스베누 예약 판매 안 하나요? 아, 저 감동이야. 아직 모델도 아직 그 선보이지 않았는데 예약 판매가 되냐고 누가 물어보고 있어. 그건 무조건 사주겠다라는 뜻 아니야? 아, 감동이야. 아, 잠깐 눈물 좀 흘릴게요. 네, 다 울었습니다. 아, 왜 꺼지지? 자, 지금 드러난 게 내려오고 있죠. 김규혜 선수. 김규혜 드렁이 내려오는데요. 마린이 지금 자 앞마당 쪽에 튀어나와 있는 드라군이 한 대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벙커 안으로 넣고 있는 김규혜 선수 원팩 올라가고 있어요. 김태형. 자, 제가 예상하기에는 김규혜가 이번 세트 잡고 8강을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라는 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스타게이트 올라가고 있죠. 지금 스타게이트 초패스 스타게이트에요. 지금 네. 소닉님 오늘 스베누 도착했는데 진짜 편하고 디자인도 좋네요. 지금 스베누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벌써 구매를 하셨다고요? 지금 스베누 공개 안 했는데 아직 어떻게 사셨지? 드라곤 한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SGV도
또 정찰 꼼꼼히 하죠. 김태형도 김윤중이나 김태형이나 김규야랑 붙을 때 이렇게 정찰을 꼼꼼히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김규애가 지금까지 게임을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해왔기 때문에 예전에 임요한 선수가 경기할 때 항상 e스포츠의 그 인터뷰들을 보면 임요한이라는 선수랑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찰을 하게 되고 그 한 번 더 정찰을 하는 게 나에겐 심리적인 데미지였다라는 그런 뭐 신인들의 그 임요한 선수와의 경기에서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김태형도 예, 어떻게 보면 SB 한 마리 내보내면서 꼼꼼히 정찰을 하고는 있지만 예, 김규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난한 운영 그리고 무난한 운영에 상대방만 오히려 예,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탱크하기 자꾸 시작하는 김규예요. 이거는 김규애가 너무 패기가 넘쳐졌어요. 지금 이 패기는 아니 씨발 와봐 들어와 들어와 이거예요 지금. 누가 들어오든 두드러 패겠다라는 이런 김규의 패기에 김태형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 지금 이 패기 무조건 8강을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예상이거든요. 근데 드라곤은 다 잡히네요. 재미를 많이 보지는 못했네요. 네, 자 드라곤들 다 플리피콘까지 있어요. 예, 캐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김규애 선수입니다. 스캔 뿌려지는데 2게이트고 앞마당 뿌려지는데 앞마당은 병력이 나갔나?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자 불쳐 소닉님 신발팜 139,000원짜리 1,300원이라면서요 원가가. 개 또라이 같은 말 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야. 1,300원이 됐냐 원가가. 아 불화 만지다가 불화 터트리는 소리 하고 있네. 자 미네르말티 쪽 준비하는 김태형 엠베와 베럭 동시에 들고 있죠. 자 두팩에 미네르말티까지 준비. 김태형이 멀티를 마구마구 늘리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캐리어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추천 안 누르면 안 됩니다. 미네랄 벌트 준비하는 김규애 신중하죠. 초패스 캐리어인데 김태형 선수가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거 지금 꼼꼼히 정찰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마인드를 하나하나 깔아주면서 지금 꼼꼼하게 정찰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나왔어요 캐리어. 캐리어 나왔고 스타게이트 하나 더 완성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레스크의 업그레이드는 예, 혹여라도 의심을 받을까봐 업그레이드를 안 돌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자원적으로 앞마당만 있기 때문에 가스의 압박으로 업그레이드를 못 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업그레이드는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김태형 선수 스캔을 본인 쪽에 한 번이라도 뿌려서 괜히 이 사이버레스코 업그레이드 돌아가는 거 보면 당연히 100% 의심이거든요. 예, 지금 타이밍에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도 사실 이상한 거고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지금 타이밍에 돌아가고 있는 것도 캐리어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예, 물론 뭐 가스적인 압박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못 돌리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스캔 프로였습니다. 김규애 선수 대렁 늘리고 있는 김태형이에요. 아, 내 치킨 30마리 저 스캔 하나에 제 치킨 30마리가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태형 선수 꼼꼼한데요. 자, 캐리어도 움직이는데 업그레이드는 노업이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스캔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온 거라면 김태형이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물론
김규혜 선수가 아직까지 포기하진 않아도 됩니다. 예, 지금 캐리어가 있고 상대방이 지금 배럭에서 마린들까지 찍으면서 포팩의 조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김규혜 지금 게이트 늘리면서 예, 지금 병력들 찍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12시 멀티까지 만들었어요 지금. 네. 근데 12시에 넥서스 위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예, 지금 김규혜가 마음이 급하다라는 건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요 지금. 5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김태형인데요. 올라갑니다. 골리앗과 마린 탱크들을 일부 올라가는데 지상병력과 캐리어 일부가 있어요. 스캔 뿌려지는데 이제는 스타게이트가 안 돌아가되 게이트가 마구마구 늘고 있는 김규혜 선수거든요 지금. 아 지금 병력이 많아요 테란. 하지만 드라곤과 질럿 캐리어로 자 싸워주고 있는 캐리어. 아 질럿 자 바로 됐고요. 질럿도 달려들면서 캐리어들까지 그래도 막아주고 있는 김규혜 선수인데요. 김태형 타이밍은 좋게 올라왔으나 이 병력 다 잡히면은 김규혜 12시 잘 돌리고 캐리어 지상 병력으로 어느 정도 예 다시 멀티 견제 확인만 해주면. 그렇죠 프로 돌고 있습니다 멀티 확인하러. 자 김규혜 잘 막아주고 있어요.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김규혜가 지금. 자 캐리어와 드라군들이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그래도 예 질럿 발업 질럿이 하이라이트였죠. 김태형 캐리어 보자마자 확신하고 올라간 건데 5배럭의 6팩이에요. 굉장히 보기 드문 6배럭의 6패. 김태형 선수의 자 다시 걸렸고요. 걸렸습니다. 다시 질럿들 나가요. 자 특공 질럿들이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지금. 자 6배럭의 6팩이에요. 6배럭의 6팩 김태형. 자 굉장히 특이한데요. 뭔가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대에 이런 특이한 조합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카닉에만 투자를 하고 올인을 해도 모를 판에 프로토스가 그에 맞게 어정쩡한 바이오닉과 어정쩡한 메카닉 병력이라면 스톰으로 바이오닉 잡으면 되고 질럿과 드라군 캐리어로 메카닉 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김태형 5시도 지금 질럿들 와서 괴롭혀주고 있고 12시 잘 들어가고 있는 김규혜입니다. 김규혜 선수. 자 이거는 스톰의 소미 알았어 말았어 깨말아야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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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톰 다시 한번 더 써서 깨말아서 깨라 깨라 캐리어 세기가 탱크 잡나야. 아 물론 김태형 병력은 많아요. 병력은 많습니다. 탱크 잡으면서 빼고 있는 김규혜 선수. 자 지변기가 지금 1킬 했는데 바로 잡히네요. 타이탄 브레스 소음은 없죠 지금. 없어요. 자 올라가고 있는 김태형의 병력들. 5시는 네 멀티 깨졌지만 김태형의 한방은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한방 묵직해요. 지금 올라오는 거 묵직합니다 지금. 네 자 탱크들 캐리어들이 지금 자 어쨌든 한 개씩 잡아주면서 질럿 드라운드 하이템플러드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 캐리어들은 3개에서 더 이상 안 뽑고 이제 뽑고 있거든요. 타이탄블 스톰이 적절한 중요한 상황인데 스톰! 잘 들어갑니다 김규혜. 어정쩡한 내 네, 병력 한방 병력은 강했지만 뭔가 바이오니까 메카닉에 어중간한 이런 조합이라면 프로토스가 막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에 캐리어 추가가 더 되고 있고 그래도 바이오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질럿과 드라곤 하이템플레 스톰은 근데 캐리어 맞아요. 캐리어 맞아요. 업그레이드 인터셉터 아직도 업그레이드가 안 됐어요. 안 돌아가고 있고요. 캐리어 질럿 드라곤 아칸이 내려와서 자 마린과 탱크 벌쳐 잡고 있는 김규혜예요. 김규혜 아마추어 최초로 랭킹전이든 스타리그든 아마추어 서문지훈에 이어 예, 8강 진출은 아마추어 치고 처음이거든요. 서문준 다음. 아, 손 뿌려지고, 김규혜. 야, 잘하는데요, 김규혜.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김규혜. 아, 김태형의 이 6팩
예, 7배로 뭔가 그 테란의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려 했지만 보여주긴 했네요. 성공하지 못했어도. 네, 캐리어와 질러 아칸들이 내려옵니다. 프로브 한기까지 내려옵니다. 8런 짓고 있죠 이쪽 멀티. 질러 드라군 계속 내려오고 있고 캐리어 아칸 예, 하이템으로 같이 섞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로토스의 조합이 좋긴 좋네요. 네, 좋아요. 스톰을 피해야 됩니다. 바이오닉은 스톰을 피해야 돼요. 뭔가 어중간한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톰에 바이오닉이 녹을 수밖에 없죠. 지금 또 스톰 뿌려지고요. 캐리어가 드라군의 조합. 예, 그래도 마인으로 드라군은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잘 막아주고는 있어요, 그래도. 예, 이 조합이 그래도 생각으로 캐리어의 인터셉터를 너무너무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질럿들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떤 시청자의 그 지적. 항상 아마추어가 8강에 올라간다라는 건 그 자리엔 항상 사신타랑 김태형이 있었습니다. 예. 김태형이 항상 아쉽게 지면서 예, 아마추어가 8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등용문과 같은 예, 그런 김태형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김규혜에게 진다면 프로토스 김규혜에게 예, 테란 김태형은 또 한 번에 8강에 등용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김태형 선수 뭔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전략을 써도 아니면 연습 때 이런 전략으로 많이 이겼기 때문에 쓴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바이오니까 어중간한 메카닉의 조합은 뭔가 김태형 선수에게 아쉽습니다. 김태형 선수 메카닉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 못하는 선수 아니에요. 아,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지금 캐리어들은 네 커맨더 어택을 하면서 마린과 골리앗들을 자 조금씩 끊어줘야 될 텐데요. 자, 이쪽 병력들 많아요. 프로토스에 6시에 질럿들이 또 들어와서 예, 두드러 패고 있습니다 지금. 아, 병력들 돌고 있는 김규혜의 예, 병력들 아마추어 8강 인출이라는 게 사실 이번 D조의 예상이 이몽규와 김윤중 100% 8강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태형과의 경기 전에 예, 김규혜가 8강 100% 간다 100% 갈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김태형과 김규혜 그 경기에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스톰 뿌려주면 병력 다 죽어요. 마린들 탱크들까지 스톰에 시원시원하게 이거는 진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 병력 피해가 큰 김태형이에요. 아, 김규혜의 시원시원한 하이템 블레스톰과 캐리어 드라군의 조합 6시 멀티 깨지고 있고요. 바이오닉 병력들과 탱크들 오긴 오지만 캐리어 드라군 그리고 질럿들까지 조합이 적절한 김규혜 선수입니다. 김규혜 선수. 아, 캐리어 커맨드 깨고요. 캐리어들은 드라군과 그냥 싸워요. 싸워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네. 인터셉터의 업그레이드는 공일업이 됐고요. 에딕트를 잡아주고 있는 캐리어들입니다. 세 주에 마인이 있기 때문에 캐논 짓고 멀티하려는 김규혜 선수. 자, 탱크 잡고요. 아, 이거는 캐리어가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다주고 있는 네, 김규혜 선수. 이거 다음 경기가 이몽규와 김윤종의 경기인데 이게 웬 조합입니까? 승자조에서 만나야 될 선수들이 패자조에서 만나요. 마린도 올라가죠 지금. 캐논도 적절하게 있고 질러 드라군들 하이템플러 캐리어가 마지막 싸움이에요. 절대 테란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 김태형 밀어붙여보지만 이거는 힘들어요.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김태형 선수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내려오면은 앞마당까지 밀릴 만한 프로토스
밀어낼 수 있는 병력이고, 김괴가 아마추어 최초로 지금 7위 소닉의 예상이 맞아떨어집니다.